젊어지는 기분. 기분 좋습니다. 엄마 잘 해보라고 하는데요. 아, 기분 좋추게. 처음 섰는데 떨렸어. 아, 어딘가 모르게 힘도 솟아나고. 내가 나이 70이 넘었지만은 주름이 싹 가셨어요. 제주 해녀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마을 고유의 공연을 개발하고 키워나가며 제주의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마을 브랜드 공연 육성 지원 사업. 어디로 가나 신창계 어촌계와 청미르 발레단이 콜라보를 이뤄 달빛 윤술은 파도 위를 춤춘다 공연을 올렸는데요. 신창 해녀들과 예술가들이 자아내는 뜨겁고 유쾌한 감동. 달빛 윤술은 파도 위를 춤춘다. 지금 만나봅니다. 달빛 윤술은 파도 위에 춤춘다. 네, 이 작품은 지금 이제 제주 해녀분들의 전통을 갖다가 이어가고자 하는 게 사실은 1번이고요. 바다에 나가서 다치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 딸한테는 이 물질을 이제 계승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현재 지금 해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고 하지만 이 해녀의 자식과 자식이 육지에 나가서 물질을 하지 않지만 우리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게 이 스토리입니다. 이 해녀분들과 함께 이거를 갖다가 알리고자 발레와 뮤지컬과 노래 그리고 연극으로서 알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다 학교 가불고 나 혼자 집에서 엄마랑 있을 때 야 바닥에 가서 몽가무라 몽가무라 해가지고 그게 무엇인 일인고 했더만은 그게 해녀 물질하는 거 시작이었어 보니까 내는 시집 가면은 절대 물질은 안 한다 했거든. 16살이니까 이제 70이니까 40이니까 50년 경북 물질도 가오고 그걸로... 강원도 호산도 가오고 나 물질할 때 50년 넘은 54년 그래서 뭐 힘들게 하여 뭐 있다가 오고 뭐 돈 번 건 무슨 큰 돈 번 건 없고 19만 원은 한 벌어다 동생도 공부시고 반평생을 차가운 바다의 위험 속에서 해녀들이 건져올린 것은 삶을 위한 희망과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하고 이젠 해녀들도 삶의 문화를 즐기고 행복을 찾는 시간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만난 소중한 시간. 해녀들의 웃음만큼 제주 문화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셋! 주름진 한쪽 손에 대화를 들고 얼씨름 한쪽 손에 볼일이 꼭 지고서 저희 삼촌들은 어업과 농업을 같이 겸해서 하세요. 아침에는 물질하시고 오후에는 이제 뭐 양파 작업 이런 거 하시는데 그 외에는 다른 걸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생활 간접을 경험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한번 해보자. 너무 바쁘게만 사시니까 한번 근데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다 거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모집을 했거든요. 하고 싶으신 분. 그래서 저는 인원이 안 모이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 열몇 분이 모이셨어요.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생각외로 재밌어 하셔요. 부사님 사진 좀 찍어. 정혜야. 아이고 고아. 찍었지게 찍은 게 아이고 저만 꽃게발이 우리도 여기 이 동네 살면서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계기에서 한번 했어요. 한 집 식구 다 같아요. 우리 집 가족 같아요.
아유, 영 뭐다 저 일을 저 공연 하나 말 기분 유저축에. 자, 우리 해녀 삼촌들 사랑합니다. 우리 해녀 삼촌들이 지금까지는 물질만 하면서 이렇게 자식 교육 시켜 우리 말란드는 서방 잘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문화 예술이 우리 해녀분들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공연을 면 지역에도 자꾸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우리 해녀 삼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삼촌들 잘할 거라 믿고 우리 해녀 삼촌들 파이팅입니다. 오늘의 공연은 한경면 체육대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술 감독이 경기 중간 사이 시간을 조율해서 해녀 공연 시간을 맞춰놨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된 해녀 삼촌들. 좋아요. 공연은 처음인지라 사뭇 긴장감이 역력한데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해녀와 예술이 하나 되는 마을 브랜드 공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과 맞닿은 수평선 넘어 내가 마주한 그들은 바다의 여신 살아있는 여신 안 하려고 우리 윤슬이도 물질 안 시키고 나 다시는 물에 안 들어가. 누나 마음대로 해. 윤슬이 데리고 연도 끊고 연락도 끊고 누나 좋아하는 육지 가서 누나 좋을 대로 살아. 너만 웃을 수 있다면 를 넘고 그런 도전하는 정신 때문에 정말 적극적인 마음이 좋아서 붙게 됐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주 좋소다. 재미있고 예, 좀 구경하기가 잘도 좋았소다. 아이고 막 힘들어도 재미 붙여가지고 예, 또 다른 걸 배우고 있구나 우리가. 참 기뻐요. 이 지루한 일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하게 짠한 뭔가가 있어요. 삼촌들 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좀 짠한 뭔가가 있어서 할 때 좀 더 저도 많이 도움받고 네,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삼촌들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같이 하는 내내 틀리고 마커를 떠나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가서 놀고 재미있게 웃으면서 더 젊어지는 기분으로 살 거예요. 제주 해녀는 제주의 역사이며 전승해야 할 문화입니다. 해녀 삼촌들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셋! 주문진 한쪽 손에 대화를 들고 거실 한쪽 손에